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자, 오늘 명승권 TV 오랜만에 DC 인사이드 영양제 갤러리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승권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그냥 하죠, 뭐. 와, 명승권님처럼 예쁜 사람. 이건 뭡니까, 이건 또. 응? 화장솜 쓰지 말라고? 클렌징 워터는 어떻게?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었다면 그랬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오해 금물이고 얼굴을 보니 더 신뢰가 갔습니다. 화장솜 웬만하면 쓰지 말라네요. 제 동년배들도 이거 보고 화장솜 내다버렸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아, 화장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피부과 전문의가 내용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스킵을 하고요. 결국 명승권이 진실이었다. 이건 또 뭡니까? 아, 삼시세끼 라면만 48년 드신 할아버지. 지금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영양제 안 먹어도, 라면 먹고도 건강하니까, 명승권 얘기대로 영양제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독특한 일부 케이스를 갖고 또 일반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 그거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담배를 하루에 한갑두 갑씩 피우셨는데도 90세까지 건강하셨다. 뭐 병도 별로 없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라면 3끼만 먹고 라면만 먹고도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뭐 라면 드시면서도 반찬으로 또 다른 걸 드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또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올바른 생활 습관 요인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거나 뭐술 담배는 안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팩터만 갖고 요인만 갖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분은 양주 메가도스의 놀라운 효과, 띵승권 찬양회. 아 이게 그 비빔 띠림면처럼 비빔면 명을 갖다가 띵으로 이렇게 또 썼네요. 양주 오랜만에 마시고 황금 바나나가 나왔다. 유산균 뭐 이런 거 퍼먹을 때보다 더 좋다 이렇게. 그리고 제 말, 말따나, 알콜 메가도수 하라고 했는데, 이거 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사실 알콜 메가도수 하라는 적 없습니다. 영양제, 효과 없는 영양제 먹을 바에야, 이른바 적정 음주. 남자는 하루에 두 잔, 2표준 잔, 여자는 1표준 잔이 오히려 심혈관제나 위험성을 낮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종합한 메타분석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 먹을 바에는 술을 적정 음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메가도스, 알코올 메가도스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변이 술 많이 마셨다고 황금변 왔다?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술에 들어있는 색소라든가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함께 먹었던 음식들 중에 대변의 색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소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근 같은 걸 먹으면 또 변이 좀 노란색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꼭술 자체 때문에 변이 색깔이 좋고 또그변 색깔이 황금변이라고 해서 꼭 완전히 건강하다 이렇게 또 일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승권 때문에 뭐 우리 형내 손으로 죽였다. 아 이거 꿈 얘기를 써놨네요. 무서운 얘기네요. 명승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강기능식품 무용론에 충격받아서 꿈에서 나도 영양제 무신론자로 나온 거임. 그러다가 형이 꿈에서 영양제 사왔길래 내가 이런 거 먹어봤자 소용없다고 차라리 과일이나 질 좋은 고기 사려는데 나보고 빡대가리라면서 내 머리 치는 거였다. 그래서 혼자 형이 영양제 먹은 거 토해내게 하려고 배를 엄청 세게 때렸는데 영양제는 플라시보라고 외치면서 폐해주려고 그러잖아. 아이고 이게 참 무서운 얘기네요. 그래서 이래서 종합 비타민 먹는 그룹의 사망률이 5% 높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잠에 깼다. 그리고 재에서 사진 오는데 아이고 뭐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겠죠. 자, 그다음에 좌익들은 뽐뿌 연결로 가라. 뽐뿌가 추구하는 바 명승권의 주장도 일맥상통한다. 좋지 않냐? 뭐 이거는 뭐별뭐 관련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비타민 C 효과 없다고 사람들 믿어야 가격 내려갈 텐데.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가격 내려가면 이제 영양제 갤러리 사람들이 싼 가격에 비타민 먹겠다는 건데 결론은 비타민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다시 넘어갔네.
그 화장품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뭐 기능성 화장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학적으로 사실 근거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DHD가 없는 질병이었으면 명승권이 가만히 있었겠냐.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한 거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학 질환들 중에 우리가 그 무슨 신드롬 해갖고 붙여진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확립이 된 거고요. 하지만 일부 질병은 과연 이 부분, 이런 현상까지 질병으로 분류해서 약을 써야 되겠냐. 뭐 이런 그 비판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ADHD 약도 제약회사가 만든 질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ADHD는 분명히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도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 있는 약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명승권 메르스 때 맘카페에서 요런 안 좋았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 자체는 그때 당시까지 자료를 봐도 일반 그 커뮤니티, 일반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병이 아니고 바로 병원 내에서 아주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뭐 사람들 많은 곳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감염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메르스 자체 병을 아무 병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핵이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볼때 높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뭐 자료에도 폐렴이나 결핵으로 인한 우리 그 사망률, 특히 폐렴 같은 경우는 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명승권 박사님 마주치면 바로 인사하고 구독했다고 사진 찍어야지.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영상 보고 비타민 끊었다 하고 뒤에선 비타민 C 메가도 써야지. 아,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사하시고, 또 비타민C도 효과 없으니까 굳이 드시지 말고요. 그리고 루테인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맞냐? 루테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한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마큘라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황반 변성과 관련해서 루테인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는데 효과가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각세포의 수나 이런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근데 플러시브와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황반과 변성이나 망막 관련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사 요거 벌레 사진 명 박사님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요게 뭡니까? 아 요거 고소애라고 식용곤충, 이게 암 환자 수술한 암 환자에게 일부는 이걸 먹이고 나머지 대조군에게는 기존 환자식을 3주 동안 제공했더니 총 이제 20명 14명이니까 34명이네요. 3주 뒤에 이 식용곤충 곤소의식을 섭취한 환자가 기존 환자식 섭취 환자보다 열량이 1.4배 높았고 단백질량이 1.5배 더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병원급 그 강남 그 대학병원급 의사, 교수와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이 같이 한 연구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저 단백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열량이라든가 단백질 그양 자체는 좀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해서 가능한 논리 중에 뭐 수술 뒤 치유와 체력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는 할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도 이런 식품을 먹고 과연 수술 뒤그 치료 경과라든가 아니면 실제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임상시험은 또 따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특정 약물이
어떤 그 수치를 계산한다 손치더라도 그 중간 마커들 수치뿐만이 아니고 실제 어떤 질병의 빈도나 빈도를 줄일 수 있거나 혹은 그 질병이 있었을 때 치료에 진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구분해서 우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리뷰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승곤이었습니다.